안녕하세요, 충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단기간에 위닝 고수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게임 상황에서 미니맵을 자주 보는 습관을 들여두면 경기의 시야가 넓어집니다. 시야가 넓어진 만큼 공격할 때는 경기장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패스를 받고자 움직이는 최적의 선수에게 한 방에 찔러주는 킬패스 빈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지금처럼 말이죠. 간혹 카메라 시점을 스카이뷰로 하면 미니맵을 안 봐도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물론 혼자 하실 때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미세한 개인기를 펼치거나 오프라인 대회를 나갈 때 적응에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올드 유저분들 중에는 여전히 십자키가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? 저 또한 오랜 기간 십자키를 써왔던 유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십자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바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아날로그 유저로 거듭나야 합니다. 십자키에서 아날로그 키로 바꾸게 되면 우선 패스와 슛 그리고 드리블에서 훨씬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. 특히 대쉬를 하는 상황에서는 미세하게 각을 조절할수록 감속이 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십자키보다 아날로그 키가 월등합니다. 축구는 결국 더 많은 골을 기록하는 팀이 승리하는 종목입니다. 위닝도 매 시리즈마다 잘 들어가는 골 패턴이 분명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매 상황마다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선수마다 주발도 다르고 잘 들어가는 지점도 대체 각각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경기에 데리고 있는 선수들은 어느 위치에서 잘 들어가는지 많은 학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. 끝으로 요즘 정말 많은 고수분들이 위닝 방송을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위닝 방송을 보시면서 그들의 장점을 골고루 흡수하시는 게 단기간에 고수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위닝 유저분들 파이팅!